자, MOSFET을 구동하는 회로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P타입 MOSFET이죠. 요거는 N타입 MOSFET입니다. 자, P타입 MOSFET은 요게 소스 단입니다. 요게 드레인 단이고요. 드레인 단에 출력을 부하에 걸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쪽은 그라운드 공통 전압에다 걸어주고요. 그래서 MOSFET이 부하보다 윗단에서 스위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이사이드 스위치로 작동하고요. 자, 이거 N타입입니다. N타입은 전원단과 전원단을 부하에다 먼저 걸고요. 그 다음에 부하에 마이너스 쪽을 빠져나오는 쪽을 MOSFET에 걸어줍니다. MOSFET에 드레인단에 걸어서 MOSFET이 스위치로 연결되면 그게 그라운드로 빠져나가는 형식입니다. 여기가 드레인단이고요. 소스단이고 여기가 베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니까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N타입은 이거 MOSFET을 작동시키려고 그러면 베이스에 특정 전압 이상을 걸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원 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스위치 하나 붙이고 이 전원은 마이컴에서 제어하는 신호 3.3V나 5V로 이 전원을 제어하면 되겠습니다. 스레졸드 전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5V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5V로 세팅을 하고 자, 돌리면 스위치가 ON이 됐습니다. 그래서 3.44A 여기에 3.44A 흐르는 상태로 동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작하겠지만, 자, 문제는 스위치를 껐을 때, MOSFET이 오프가 안 됩니다. MOSFET이 오프가 안 되고 계속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를 구성하면, MOSFET이 열받아서 터지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껐을 때, 이쪽에 차징되어 있는 콘덴서 쪽에 차징되어 있는 전압을 그라운드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주는 회로를 하나를 해서 자, 지금은 차징되어 있는 전압이 다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MOSFET이 작동하지 않고 전류가 통과된 전류가 제로입니다. 자, 여기에도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에서 켜주면 전압이 5V가 들어가고 통과되는 전류가 쭉 원활하게 다 통과가 됩니다. 꺼주면 충전된 전압이 다 빠지고 MOSFET이 꺼집니다. 자, 요렇게 작동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만약 이 MOSFET이 MOSFET에 로직 타입 MOSFET이라는 게 있는데 로직 타입 MOSFET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단에다가 낮은 전압을 걸어서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 MOSFET을 썼을 경우 MCU에서 공급되는 시그널로 이걸 바로 동작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 MOSFET에 문제가 생기거나 쇼트가 되면 MCU가 상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포토커플러 등을 사용을 해서 포토커플러나 트랜지스터 등을 사용을 해서 신호가 들어오는 단하고 이쪽 높은 전압이 구동되는 쪽을 차단을 해주는 아이솔레이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해서 작동시키면 됩니다. 자, 다음은 P타입 회로를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류 흐름이 반대라고 그랬죠. 24V가 소스에 걸려가지고 드레인으로 빠져나와서, 드레인 쪽으로 빠져나와서, 플러스 전압이 부하에 걸리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그라운드 쪽에 공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작동시킬 때 게이트와 소스 쪽에, 여기가 게이트고 여기가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쪽 전압이 낮아야 되고, 이쪽 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나 걸어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24V가 저항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베이스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게이트를 충전하게 됩니다. 게이트를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게 작동을 하겠죠. 돌려보겠습니다. 아,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전압이 낮아야 되니까 전압 차이가 똑같으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죠. 꺼진 상태가 됩니다. 꺼진 상태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작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여기 전압을 떨어뜨려야 되죠. 전압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 걸어주면 되겠죠. 하나를 걸어주고, 이렇게 걸어주면 기본 전압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 이쪽으로 빠지고 여기 중립 전압이 걸릴 겁니다. 중간 전압이. 그래서 작동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작동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24V를 공급했는데 이것과 이것이 동일하니까 여기는 12V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전압이 12V 차이가 나오니까 작동을 시작할 겁니다. 작동을 시작하는데 꺼지질 않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자, 작동은 됐고 이걸 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작동시키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전압을 완전히 그라운드로 빼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24V가 그대로 들어가면 꺼집니다. 하지만 여기 전압 차이를 만들어주면 이게 작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쪽에서 공급되는 전압을 이 스위치를 켜서 전압을 떨어뜨려 버리면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아이솔레이터, 포토커플러, 트랜지스터 등을 이용을 해서 마이컴으로 구동을 해주면 됩니다. 구동을 해주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P타입과 N타입에 실제로 우리가 24V나 12V 높은 전압에 부하를 걸어서 작동시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동작을 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둘다 ON을 시켰을 때, ON을 시켰을 때 보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는 이 우리가 실제 작동시키고 싶은 부하단의 양단의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24V가 걸렸고 6.37mV, 6.37mV가 걸렸으니까 여기 사이에 전압 강하는 6.37mV니까 거의 24V 형태로 전압 강하가 일어나서 거의 정상 동작을 하겠죠. 근데 P타입을 보면 여기가 20.7V로 이걸 통과하면서 이미 전압 강하가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그라운드니까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20.7V입니다. N타입에 비해서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어주고 똑같이 비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동작할 때 보면 전압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압 손실이 발생해서 P타입이 N타입에 비해서 불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하는 데는 이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제가 P타입을 선호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P타입과 N타입 실제 고전압 부품을 구동하는 회로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회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N타입 MOSFET과 P타입 MOSFET이 12V 전압이 12V의 부품이나 24V의 부품을 어떻게 구동시키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N타입을 보면 MOSFET이 부하의 아래쪽에 있고요. 전원단과 MOSFET 사이에 부하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MOSFET을 스위치로 온오프를 시켜서 작동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이쪽에 양단에 전압 차이가 발생하면서 구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N타입의 MOSFET을 ON/OFF를 시키는 조건은 이 게이트와 이 소스 사이, 요 사이의 전압 차이를 가지고 구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스보다
높은 전압이 걸리면 소스가 그라운드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게 온이 되고, 만약에 이걸 전압을 빼버리면, 이쪽에 신호를 빼버리면 이쪽에 충전돼 있던 신호가 다 그라운드로 빠지면서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오프가 됩니다. 시뮬레이션에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부하가 모터가 됐든 솔레노이드 코일이 됐든 이게 코일로 이렇게 감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통과되고 끊기고 할때 유도성 부하가 발생합니다. 인덕티브 부하가 발생하는데 그때 높은 전압이, 의도치 않은 높은 전압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빨리 소모시켜주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걸어주는 겁니다. 이 다이오드는 쇼트키 다이오드를 걸어주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자, P타입 MOSFET이고요. P타입 MOSFET은 N타입 MOSFET과 반대로 MOSFET이 위에 있고 하이사이드 스위치로 작동하고요. 그 MOSFET 아랫단에 출력단에서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SFET의 출력단에 부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공통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거 다이오드는 마찬가지로 쇼트키 다이오드를 걸어주면 좋고요. 자, P타입 MOSFET을 작동시키고 온시키고 오프시키는 이 스위치를 온시키고 오프시키는 조건은 이쪽 소스 다이온의 전압과 전압 차이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높은 전압이 걸리고요. 높은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 게이트 쪽 전압이, 여기서는 플러스 전압이 걸려야 되는데, P타입에서는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압이 현재 5V면 여기는 5V보다 낮은 전압이 걸려줘야 온이 되고, 5V하고 똑같은 전압이 걸리면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보시면 플러스가 이렇게 걸려 있고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쪽 신호가 뭐 5V가 들어오든 일단 5V가 들어온다고 치면 이렇게 높은 전압이 들어와서 게이트를 충전하게 되겠죠. 게이트를 충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프가 됩니다. MOSFET이 오프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라운드로 0으로 떨어지게 되면 요 신호가, 이쪽에서 충전하던 신호가 이쪽으로 0V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쪽 차징되어 있는 전압이 빠지니까 그때 이게 온이 됩니다. 그러면 전압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전압 차이가 발생하면서 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신호들을 직접적으로 마이컴에 연결해서 구동을 하게 되면 마이컴이 충격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포토커플러 등을 사용을 해서 차단을 시켜주면 됩니다. 마이컴 신호는 이쪽에서 이렇게 구동되고, 빛의 신호로 트랜지스터, 포토커플러를 구동을 시켜서 이쪽에 신호를 구동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타입이 지금 현재 P채널 타입입니다. 마이컴에서 플러스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다이 발광 다이오드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빠지게 되면 빛이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 포토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신호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포토커플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신호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 신호가 이렇게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그라운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압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온이 되겠죠. 온이 되면 스위치가 이어지고 이 신호가 이렇게 와서 여기로 와서 플러스 전압을 공급을 하고 이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쪽 신호가 그라운드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신호가 없어지게 되고요. 여기가 끊기게 됩니다. 끊기게 되면 여기 연결이 끊기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전원이 이렇게 와서 그라운드로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를 충전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쪽 전압, 소스와 게이트의 전압 차이가 같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꺼지겠죠. 꺼지면 신호가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프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3.3V나 5V를 사용하는 마이컴의 MCU가 어떻게 12V나 24V의 높은 전압이 걸리는 부하들을 작동시키는지를 설명을, MOSFET을 사용해서 작동시키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트랜지스터와 MOSFET을 비교를 한 거고요. 이거는 화면을 한번 멈춰놓고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동을 시키더라도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구동을 시킬 수 있고요. MOSFET을 사용해서도 구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NPN 타입의 트랜지스터와 N채널 타입의 MOSFET, 그 다음에 PNP 타입의 트랜지스터와 P채널 타입의 MOSFET, 똑같은 방식으로 구동시킬 수 있고요. 단지 트랜지스터가 MOSFET에 비해서 스위칭 회로로 작동시킬 때 특성이 좀 나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트랜지스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MOSFET 회로를 씁니다. MOSFET 회로를 쓰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아시면 되겠고, 실제 구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스펫을 사용해서 구동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동하는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의 내용으로 모스펫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다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유압이나 기기 기술자들이 어떻게 우리 밸브들을 제어할 때 어떤 식으로 제어하는지 마이컴을 사용해서 제어하는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